네, 안녕하세요. 저는 퓨처랩의 상위팀에서 일하고 있는 장윤정 주임입니다. 저는 주로 이 퓨처랩 공간을 또 관리하고 창의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보는 챌린지를 하거나 아이들이 와서 자기의 꿈을 찾거나 뭐 창으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자신만의 고유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운영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퓨처비 챌린지는요, 아이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일상으로부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보는 챌린지입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을 통해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손으로 직접 만들면서 뭔가를 메이킹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창작하는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마이크로비트나 레이키 같은 그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확장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할 때는 즐거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배워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퓨처랩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굉장히 알아서 잘해요. 이 공간에 주어지면 어떤 창의 환경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 세팅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요. 다양한 분들을 초대해서 다양한 어른들, 다양한 재료들, 또 새로운 공간에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에 대한 자세, 또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다양한 분야의 호기심과 그런 어떤 관찰력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아이들도 만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분들, 선생님분들 만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뭔가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무의 매력이라고 하면요, 우리 모두 다 겪은 시절이잖아요, 어린 시절은. 그런 친구들을 다시 만나면서 그 친구들을 이제 키워가는 보람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3년 뒤에는, 5년 뒤에는, 7년 뒤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그 친구들의 어떤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이 직무의 가장 큰 매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 또한 아이들이 저는 커서 케아처럼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이 가장 보람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글 쓰는 거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면 아, 그림은 잘 못 그려서 별로 안 좋아해요 라는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의 기준이 내가 도전해보지 않은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 해보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나 퓨처랩이 그런 친구들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테니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가 행복한 미래라는 건 어쨌든 행복한 개인이 어쨌든 사회를 구성하잖아요. 사회를 구성하는 행복한 개인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또 그런 행복한 개인들이 자라나서 또 저희의 그런 게임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좋은 유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퓨처랩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모든 아이들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조율성과 창의성을 발현시켜줄 수 있는 창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 매력적인 퓨처랩실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사실 퓨처랩에는 창의팀 말고도 창작팀, 메타 이렇게 굉장히 다방면의 직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육자 그리고 청년 창작자들 그리고 가상의 많은 메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까지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매력적인 직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직무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의팀 장윤정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